네, 이번엔 나라 밖으로 눈을 돌려보겠습니다. 올 한해 세계를 떠들썩하게 했던 발언들이라면 어떻게 기억나십니까? 분노와 갈등, 대립으로 이어지는 말이 참 많았는데 역시 가슴에 오래 남는 건 희망을 주는 말입니다. 이혜미 기자가 정리해봤습니다. Little Rocket Man to totally destroy North Korea. 올해 미국과 북한은 서로 전례 없는 강경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말폭탄은 세계를 술렁이게 했고 그중 압권은 바로 이 말이었습니다. They will be met with fire and fury like the world has never seen. 트럼프의 선언은 중동에서 유혈 사태를 불러왔습니다. It is time to officially recognize Jerusalem as the capital of Israel. 분열과 독립의 바람이 거셌던 유럽에선 통합이란 말이 강조됐습니다. 이슬람계 소수민족 로힝야족은 미얀마 정부의 탄압으로 만 명 가까이 숨져 세계를 안타깝게 했습니다. 미얀마를 찾은 교황은 로힝야족에 대한 차별을 비판하며 화합과 관용을 강조했습니다. 절대 권력을 구축한 시진핑은 세계를 향해 개방과 경제발전, 새로운 중국의 100년을 강조했습니다. 实现中华民族伟大复兴的目标. 갈등과 대립, 분열 속에서도 오바마의 고별 연설은 지구촌에 희망의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Yes, we can. Yes, we did. Yes, we can. Thank you. God bless you. SBS 이혜미입니다.